반응이랑 환원 반쪽 반응을 적게 되면은 요렇게 반응식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기체가 여기 산화 반응에서는 O2, 환원 반응에서는 EH2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개수비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체가 발생하는 비율도 부피비가 2대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2대 1이 되죠. 네. 실제적으로 실험에서도 하긴 했죠. 네네, 지금 2대1 나오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또, 환원 전극 반응에서, EH2랑 추가로 4OH- 하이드록사이드 맞아요. 아이온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저기 페놀프탈레인을 넣었는데,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기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산화 전극에서는 노즐을 열었을 때 불을 갖다 대면은 불이 좀더 살아나는 이런 조연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환원 전극의 노즐을 열었을 때는 불을 갖다 댔을 때펑 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가연성이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는 이 기체가 실제로 O2, EH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 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정도 개수 얼만큼 돼요? 아, 이 정도 개수가 한 7.2cm 정도 돼요. 네네네. 그럴 때 얼만큼 되는지 우리 해볼까요? 물이 완전 많이 내려가. 우리 왜 뒤로 막 내려오냐, 물이 새. 페놀프탈레인. 헐? 아, 붙는다, 붙는다, 붙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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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렛츠고. 오. 오. 렛츠고. 지금부터 전기분해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통을 보시면 이것이 전기분해 장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기분해 장치는 이쪽에 전해줘, 설치 위치, 전압 조절기, 전원 스위치, 하고 전압 표시창, 전원 공급 재그를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 전원을 연결을 해야겠죠. 네. 전원 공급 재그에다 전선을 연결해주고, 네, 연결했습니다. 켜진 걸 보면 켜진 걸알수 네,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켜졌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끄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전해줘를 전해줘 연결구에다 설치를 할 건데, 우선, 일단 전극 띄워야 되겠죠? 네, 전극이 여기를 통해서 공급되기 위해서 이쪽 네. 끝에 전원을 갖다가 코일표로 막고, 그 전극은 무슨 전극이에요? 필연 전극. 그냥 처음부터 네. 다시 하는 네? 거예요. 네? 백금 전극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놓고 호칠이 꽂혀진 걸 확인한 후에 전해줘 연결구에 연결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로 양쪽을 고정을 할 텐데요. 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내부에 스프링이 있어서 튕겨 나오기 때문에 튕겨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내부에 스프링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선생님 말라고. 네,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요. 그다음에 물을 넣죠. 네. 또 물을 넣을 때도 조심. 물은 지금 소디움 설페이트랑 네. 그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용액이에요. 넣어주세요. 네, 조심조심 넣으면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게한 번씩 공기 빼줘야 되죠. 양쪽을 조금씩 빼주면서 잘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잘 들어가고 있나요? 이쪽이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네, 물이 잘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잘안 닫으면 새기 때문에 조심해 주세요. 물을 최대한 꽉 채워서 담아주는 게 나중에 공기 형성, 생성비를 보게 되게 좋아요. 네, 잘했습니다. 지금 소디움 설페이트를 넣습니다. 한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스푼, 네, 두 스푼 넣고요. 네, 잘 닫아주시고, 네, 잘 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에 왜 소디움 설페이트 넣는 거예요? 왜 넣을 거예요? 왜 넣을까요?
순수한 물은 이제 전류가 잘 안 흐르죠. 네네네. 거의 안 흐른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소듐 설페이트를 넣어줌으로써 네네. 소듐 설페이트에 이제 안에 있는 이온들이 네. 이온화가 되면서 네. 서로 이제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 분해를 할 때 이제 이동을 해요. 네네. 그럼 이 이동한 이온들이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을 해서 네. 순수한 물에서 안 흐르는 전류를 이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네네.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바빠 baby 니야 그만 잡아 phone 우리 얘기 다 끝났어 난 차가운 남자라고 누가 참는 그런 건 못해 잡다 너 다 갔을 뻔했지 못 묻히기 누가 못하냐고 알아내